최근 기업 공개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따상을 기록하거나 배가 넘는 이익을 거두는 데 비해서 다른 공모주는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주 열풍이 장기화된 데다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공모주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때 공모가가 낮은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은 IPO의 성수기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분산돼 제값을 못 받는 공모주도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흥국증권은 일정 변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이라면 상장 이후 자기 기업 가치를 찾아 반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며 수요 예측 기업 수는 많아지고 공모가는 안정화되어가는 흐름과 계절을 잘못 만나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병목 현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11월에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맴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주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고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혜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11월 예상 코스피 밴드를 2900에서 3100으로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2900에서 3140, KB증권은 2870에서 314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고 배당을 얻는 한편 엔터, 호텔, 의류 등 위드 코로나 정책 관련주로 수익을 노려보라는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M과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인 CJ E&M의 의지가 남다른 모습입니다. SM 측이 세부적인 옵션을 계속 꺼내며 지분 매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와중에도 SM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여러 후보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CJ E&M이 SM 엔터와의 협상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에서는 SM 엔터 자회사이자 기업 공개 초읽기에 들어간 디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J E&M의 SM 지분 인수가 디어유는 물론 JYP 엔터와의 연대까지 이뤄낼 열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와 하이브, YG 엔터가 팬덤 플랫폼으로 의기투합한 가운데 양강 구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SM 엔터의 100% 자회사인 디어유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엔터사 소속 아티스트와 팬이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순한 메시지 서비스를 넘어 가상현실 속에서 아티스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팬덤 공간을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여파에 현대자동차 판매 둔화세가 가팔라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에 30만 7,03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7%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단 가운데 그랜저가 9,448대 팔리며 4개월 만에 브랜드 전체 판매 1위 자리에 올랐고요. 그 뒤를 소나타, 아반떼 등이 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총 11,528대가 팔렸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과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각 권역별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빠른 출고가 가능한 모델을 우선 생산하는 등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서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 1위인 셀트리온이 재차 공매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어제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121억 원으로 호텔 신라, 두산중공업에 이어
코스피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으로 손꼽힙니다. 지난달 27일 기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8,803억 원으로 코스피 1위입니다. 2위인 HMM과 4위 금호석유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 같은 공매도 추이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가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해상 광구 탐사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미얀마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사업 지도를 한 단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동남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말레이반도 PM524 광구의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물 분배 계약은 탐사 성공 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 일부를 계약자가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우선 걷어들인 뒤 잔여분을 정부와 계약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동남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형태라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광구 운영권을 포함한 4년의 탐사 기간과 24년의 개발 및 생산 기간을 보장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되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부터 다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멘트 업종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시멘트는 대표적인 건자재이면서 화석에너지에 기반해 생산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에너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감소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그린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린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는 시멘트 업종이 이러한 범주에 들었다고 보입니다. 시멘트 종목들의 그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방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을 연기한 공사 현장들이 다시 착공에 들어가면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로도 지난 8월 건축물 착공 면적은 지난해 대비 10.7%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대비 21.1%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 이후 건설 경기가 호황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시멘트 업종에는 긍정적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매출 증가 요인도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이 7년 만에 5.1% 인상되었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멘트 가격이 주변 경쟁국 대비 20% 이상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도 시멘트는 수입으로 대체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 원재료비가 상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한 차례 이상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원재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중에 10월 하순부터 다 하락 전환한 것도 긍정적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연탄 가격은 10월 셋째 주에 톤당 187.18달러로 그 전주 대비 19.5% 하락했는데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언급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했다고 하여 시멘트 종목들의 주가 반전을 좀 이끈 바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연탄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 순환 자원을 활용해 유연탄을 대체한 것이 실적 선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추가 세금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 있지만 폐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사업으로의 변화 시도 그리고 글로벌 건자재 가격 상승과 연동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주목하셔야 할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시멘트 업종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는 시가총액 1조 4,025억 원을 기록 중인 시멘트 업종 내 1위 종목으로 특히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부터 제주권까지 전국 공급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1위 시멘트 업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황호정 기대감에 주가도 가장 먼저 반응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순이익 역시 1,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2023년까지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밸류에이션 평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9.5배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수급은 최근 매도하던 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거래일 동안 평소 10배 이상의 대량 거래가 나타나고 주가도 3거래일 동안 30.6% 상승한 관계로 신기로 진입하는 시점은 눌림목에서의 진입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모습이 좋았네요. 지금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한일 시멘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